안녕하십니까. 스바 삼천기도 삼천일법문 차범위 2011회차 서일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485다의경에서 왜냐하면 마땅히 그것은 세존께서 설하신 느낌의 즐거움 수가 아니오. 세존께서 설하신 느낌의 즐거움 수는 이러이 설하였다라고 말을 해야 하느니라. 우다이여, 네 가지 즐거움이 있나니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이른바 탐욕을 여인 즐거움 이용락이요. 멀리 떠난 즐거움 원희락이라. 정멸의 즐거움 정멸락이요. 보리의 즐거움 보리락이니라. 자, 오늘 이어서 제486 일법경 1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여시암은 일시 불수 왕사성 가란타 주관 이시 세존 구제비구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가란타 주관에 계셨는데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약어 일법 생정염이 불락 폐사 득진제로 소위 일체 중생 유식 이존이라. 만약 한 가지 법에 대해서 정녕 싫어하며 떠날 것을 생하여서 만들어서 좋아하지 않으며 등지고 버린다면 모든 번뇌를 다 하게 될 것이니 이른바 일체 중생은 식을 이유로 존재한다는 것이니라. 부유이법, 명급색, 부유삼법, 위삼수, 부유사법, 위사식, 부유오법, 위오음수음, 부유육법, 위옥내외입처라. 다시 두 가지 법이 있나니 명과 색이요. 다시 세 가지 법이 있나니 이른바 세 가지 느낌이라. 다시 네 가지 법이 있나니 이른바 네 가지 식이요. 다시 다섯 가지 법이 있나니 이른바 오수음이라. 다시 여섯 가지 법이 있나니 이른바 육내외입천이라. 부유칠법 위칠식주, 부유팔법 위세팔법, 부유구법 위구중생거요, 부유십법 위십업적이라. 다시 일곱 가지 법이 있나니 이른바 칠식 주요. 다시 여덟 가지 법이 있나니 이른바 세간의 팔법이니라. 다시 아홉 가지 법이 있나니 이른바 중생들의 아홉 거처요. 다시 열 가지 법이 있나니 이른바 십업적이니라. 십업적은 열 가지 업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일곱 가지가 있는데 칠식준이라 했는데 칠식주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공부하기도 했어요. 달리 칠식의 철하라고 하기도 하지요.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신이상 이식주, 신이상 일식주, 신일상 이식주, 신일상 일식주, 공무변처식주, 식무변처식주, 무소유처식주라. 그래서 결국은 무소유초에 이르는 부분까지의 식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거처라라고 했는데, 이른바 중생들의 아홉 거처다 했는데, 아홉 거처는 바로 구지 혹은 구유다라고 하지요. 욕계 육천을 일지라라고 하고요. 색계 18천을 사지다라고 하지요. 무색계 사천을 사지다라고 해요. 그래서 총 3계 28천을 달리 얘기하면 3계 구지라라고 하는데, 이 3계 구지의 천을 갖다가 우리는 구천을 헤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삼계 구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 바로 탐진치로 인해서 구천을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 구천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실제로 허공을 헤매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탐진치의 그런 세계를 헤맨다는 거죠. 순서대로 얘기해 보면 오취잡거지, 잡생희락지, 정생희락지, 이희묘락지, 사념청정지, 공무변처지, 식무변처지, 무소유처지, 비상비비상처지라. 그래서 삼계의 구지. 그래서 우리는 구천을 헤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마치 구천을 헤맨다 그러면 허공을 헤매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마음속의 세계를 헤매는 거예요. 탐진치의 세계를. 어차십법 생염 불락 배사 득진제로라. 이러한 십법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좋아하지 않으며 등지고 버린다면 모든 번뇌를 더하게 되느니라.
불설 자경이 제 비구 문불소설 환희봉행이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스바 삼천일기도 삼천일법문 자바함경 201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